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외동딸이 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기암입니다. 이럴 경우 사위한테 전 재산이 갈 수도 있습니다. 외동딸이 한명 있는데 이제 막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딸이 말기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만약 딸이 이대로 사망한다면 자녀가 없기 때문에 딸의 재산은 부모님과 사위가 상속인이 되어서 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상속 지분은요, 장인어른은 1.0, 장모님 1.0, 사위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딸이 남겨놓은 재산이 35억 원일 경우에는요, 장인어른이 10억 원, 장모님이 10억 원, 사위가 15억 원의 상속 재산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딸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남남이 되므로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사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위는 이러한 무서운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딸이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받은 사위가 또다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남동료 외동딸 한 명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바로 대습 상속인 자격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위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노다지가 아닐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전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사위를 이혼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위의 외도 현장을 잡아서 이혼을 하게 할 수는 있으나 사위가 교묘하게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딸이 부모님께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부모님이 전체의 재산을 받을 수는 있으나 유류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위는 법적 상속분의 50% 유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7억 5천만 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마저도 주고 싶지 않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딸의 전 재산을 부모님이 증여받고 나서 나중에 상속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위는 한 푼의 상속 재산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딸이 부모님보다 먼저 선사망하게 된다면은요, 사위는 대습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인 장모님 사망 시 상속 재산을 전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딸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15억 원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장인어른이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위가 받는 재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비록 딸이 사망했지만 사위가 재혼하지 않는 한 대습 상속인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딸을 대신해서.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장인어른의 상속 재산이 200억 원인 경우에는요, 당연히 장모님이 120억 원을 받고요, 사위는 무려 80억 원이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위에게 80억 원을 주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전 재산을 장모님한테 장인어른은 유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 유류분 40억 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0억 원마저도 피하게 한다면은요, 바로 장인어른은 장모님께 사전 증여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모님은 나중에 상속 포기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속세라고 하는 엄청난 손실이 가중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전 재산을 증여받고 나서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아무도 상속인이 없습니다. 사위 밖에는. 그런데 장모님께서 사망을 한다. 그러면 전 재산은 사위 몫이 됩니다. 따라서 장모님은 자구책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을 다른 친척에게 상속한다는 유증을 할수 있고요. 또전 재산을 증여할 수도 있으나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서 서로 증여하는 경우에는요, 사위의 유류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모님의 재산 200억 원인 경우에 100억 원은 반드시 사위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요, 딸이 죽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돌아가신다면은 부도덕한 사위가 딸 가족의 전 재산을 갈취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사위를 재혼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훨씬 더 부자인 여자를 가장해서 매수해서 소개시켜 준 다음에 재혼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활한 사위는
재혼하지 않고 동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장인 장모님의 대습상속인이 돼가지고 전 재산을 갈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강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유의 상속인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죠. 바로 상속 결격 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솔루션을 더 강구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 외동딸이 사망하는 경우 전 재산을 사위가 받는다는 그런 내용과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